방역에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숨가쁜 현장. 길어지는 코로나19 시국에 생산량은 늘었지만 더 밝아진 직원들의 표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5점 주고 싶어요. 그럼 5점 드리고 싶어요. 5개 드립니다. 5점이요. 5점 맞으면 5점입니다.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젠 바이오텍은 1년 전보다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생산성이 주당 58만 테스트였습니다. 약 109만 테스트 정도로 생산성이 79%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결이 있었을까요? 스마트 공장 전문위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중소기업의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생산량 증대에 업무 효율성까지 잡은 상생형 프로젝트인데요. 중소기업의 멘토링을 자처한 삼성전자 프로들이 바로 전문위원이죠. 천성규 프로가 1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코젠 바이오텍을 다시 와봤는데 작업자들이 그 활기가 넘치고 일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볼까요? 진단 시약이 보관된 냉동고는 총 58대. 1년 전에는 직원들이 온도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핸드폰으로도 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는 정말 최고의 개선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개선안. 그 비밀은 이 작은 기계에 있는데요.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한 번에 확인 끝. 쉽고 빠르게 냉동고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전 어깨가 빠질 듯 두드려야 했던 작업은 손으로 내려치지 않고 지그에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캡이 다 닫혀. 스마트 공장 덕분에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엄지 손이 저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나중에 뻐근해져서 이 속도가 안 나와요. 엄지손가락이 혹사당하던 분주시약 작업도 자동 분주장치 기계에 올려두기만 하면 작업 끝! 사람이 할 때는 1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자동 분주장치를 사용을 하면서 4초 정도로 단축이 돼서 시간 단축이 제일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중소기업은 또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제 폐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월 5톤이었던 손세정제 생산량은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 200톤으로 4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1년 전 수작업이었던 생산 과정은 멘토였던 송낙준 프로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 송낙준 프로는 세정액을 담는 장비를 투입하고 생산 라인의 동선을 정리해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너무나 편리해졌거든요. 생산 속도가 빠르니까 납품 일정도 잘 맞출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 대표로서 다른 회사 프로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거의 1년 정도는 사실 오는 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오는 게 싫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락을 하죠. 하시는 얘기를 이제는 제가 귀로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삼성 프로가 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프로님 왜 이렇게 낯설어 하세요? 예전에 왔을 때보다 공장이 크게 보기 좋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는 레스텍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이후 더 큰 사업으로 이전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3만 장에서 35만 장까지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전한 사업은 낯설지만 전부터 철저히 지킨 위생은 여전히 익숙한데요. 예, 반갑습니다. 레스텍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 저희 이런 거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중간 전화 드려서 상의를 하긴 합니다.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기기는 마스크 포장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확 줄였는데요. 덕분에 효율성은 물론 생산량까지 잡았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함께 한다고요? 정말 사실일까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끝났다고 해도 계속 이것저것 제가 귀찮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정말 계속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든 개선을 하려고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느끼면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스마트 지원센터에 와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넥스텝과 저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늘 해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몇 점을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는지 100개 드려야죠. 아.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으로 맺은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쭉 함께합니다.